5인승도 안 되어 보이는 자그마한 차. 그 안에서 손가락을 빨며 자고 있는 30대 언저리로 보이는 정장의 남성. 그의 모습은 마치 태아처럼 보이네요. 정면에는 대형 호텔이 들어서 있는 4차선의 한 갓길에서 나코씨는 호텔을 등지고 나와 칫솔질을 하며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켄씨, 춥구먼. 벌써 12월이니까요. 그런데 자가용역시 잘도 저런 쬐까런 데서 자는구만. 슬슬 텐트라도 치는 게 어때? 나코씨는 침을 툭 뱉더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보기보다 꽤 편해요 저곳. 호텔과 공원 사이 그 어딘가 자신의 자가용을 친구삼아 나코씨는 하루를 보내 고 있습니다. 마땅히 일은 안 하는 거 보니까 노숙자 같이 보이네요. 밤이 깊어오고 노숙자들의 캠프파이어. 꽤 괜찮아 보이는 술을 턱하니 내놓는 나코씨. 괜찮으시면 드세요. 자가용역씨 늘 미안하구만. 아, 텐트 노숙자들 사이에서 잠은 안 자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쪽 세계에서도 환영을 받는 거였군요. 돈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에 돈이 입장권인데다니. 저 건물도 세울 때는 우리 기술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었다고. 세우고 나니까 볼일 없다고 버리다니. 나라가 대체 어찌 되려고 이려? 아저씨를 다운 토크가 이어지는 와중 형씨는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라도 했었나요? 아니 아까 능숙하게 고치시길래 차를. 잘도 알아내셨네요. 아니 예전에 자동차집 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엔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차의 고장 나 부분을 알 수 있다더군요. 냄새나 진동도 중요하죠. 요점은 그 차 전체의 분위기죠. 본네트를 열고 고장 난 놈을 찾는 놈은 초보자예요. 그 녀석도 말했었죠. 차는 여자를 다루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기계를 기계라고 생각하고 큰 오산이죠. 요즘 세상은 인간 쪽이 기계보다 훨씬 더 기계 같으니까 말이죠. 역시 인간 비평은 노숙자 평. 그렇게 나코씨는 자리를 뜨고 그가 공원 화장실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방금 먹은 것을 몽땅 개워내기. 저 형씨는 여기 온 지 어느 정도 됐나요? 2주일 정도 되었나? 그렇지 누마. 여기 올 때부터 양복 입고 예전에 유행했던 양복 홈리스지. 예? 양복 홈리스? 그거 있잖아, 셀러리맨 하다가 갑자기 정리하고 다녔어. 양복을 벗지 못하는 거라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게지. 저한테는 자동차 관련 일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아, 또 시작이구만.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오는 모양이죠. 저놈은 거짓말쟁이라고. 나한테는 학교 선생이라고 했었지. 나한테는 일러스트레이터. 자가용역씨는 술도 가져다주고 폐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추궁은 하지 않지만 저건 헌증 어쩌고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금방 사라질 거야. 저런 데다 차를 세워놓고 이쪽 세계에 발을 깊게 들여놓는 것을 겁내고 있는 거라고. 곧 사라질 게야. 후, 역시 차 안이 제일 편하다니까. 역시 인간 분석은 노숙자 평. 귀신 같네요. 나는 저놈들과는 틀려. 이렇게 추워서야 오늘도 히터를 틀어놓고 자야겠군. 히터를 틀기 위해서 시동을 건 나코씨. 그렇지만 그의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기름이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달랑 152엔. 드디어 돈도 다 떨어진 건가? 그런 나코씨를 찾아온 수상쩍은 손. 열어주세요. 수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수상쩍지 않은 손. 굉장히 의미불명의 모습을 한 남자는 나코씨에게 어떤 일을 맡지 않겠냐고 합니다. 그 어떤 일의 보수는 70만엔. 간단한 인체실험임이라만. 인체실험에 간단한 게 있어요? 이렇게 두개골의 구멍을 조금 뚫는 것 뿐이죠. 일명 트리퍼네이션. 두개골의 뼈를 뚫어서 뇌에 공기가 통하게 하면 식스센스가 싹 트게 된다고 하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남자. 아, 주의하세요. 이 만화에서도 꾸준히 나오지만 트리퍼네이션은 단순한 소재일 뿐입니다. 실제로 시도하시면 바로 뒤집니다. 좋아, 네 머리에 구멍을 뚫는다면 오케이 하지. 내가 35만엔으로 뚫는 걸 도와주지. 싫습니다. 왜 싫지? 직접 체험해보는 쪽이 좋잖아. 무섭잖아요. 감정이 솔직하네요. 다른 데서 찾아봐. 이 안에선 나 말고도 돈에 쪼들리는 놈들이 한가득 있을 거 아니야. 아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째서? 홈리스가 모여드는 공원, 상류층이 모여드는 인류 호텔. 딱 그 틈새에 있다는 것이 멋지잖아요. 확실히 멋지군요.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나코씨가 트리퍼네이션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략하고, 트리퍼네이션 해주는 이 남자의 이름은 이토 마나부, 의대생. 공부 잘하게 생긴 이름이군요. 그리고 그가 이런 짓을 벌이는 이유는 그냥 인간이 궁금하기 때문이라나요? 인간 오타쿠래요. 영감이 생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게 연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게 나쿠시는 머리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딱히 심령 스팟에서 뭐 귀신을 보지 못하고 에스파 카드에서 뒷면을 읽지도 못합니다. 아니 어설프게나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토 마나부의 조언에 따라서 온몸의 기운을 왼쪽으로 집중시켜서 나쿠시가 오른쪽 눈을 가리면서 시도하니 5번 중에 4번 성공. 대단하군요. 그렇게 딱히 수학에도 없는 실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나코씨는 오른 눈에 흙먼지가 들어가 눈을 비비면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눈앞에 남자의 머리통이 비어있습니다. 양눈으로 다시 확인해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한눈으로 보면 그냥 통통한 직장인인 사람도 옆에서는 팔랑거리는 종이인형처럼 보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기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특정 상황에서만 변하는 인간까지. 갸륵게 화장을 하고 있는 그녀는 전화를 할 때만 하반신이 분리되어 미친듯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딪힌 사람은 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군요. 이 새끼 형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로봇처럼 단단하게 생긴 그냥 야쿠자 형님이었나 봅니다. 이 새끼가 장난치나. 아니요, 절대 그런 게. 그런 그의 강철 같은 몸뚱이 중 유일하게 인간으로 보이는 것은 피로 물든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손가락이 놀라서 흠칫거리를 두는 야쿠자 보스. 심지어는 철포덕 놀라 자빠지기까지. 꼬마에? 형님, 영장 내라. 형님, 애 송이 상대로 이건 좀 위험한 게. 상관없다. 새끼손가락을 잠근다. 77개째다. 자기 손가락이 날아갈 상황인 것도 모르는지 라코시는 영문모를 형편 좋은 소리만 해대니라. 잠깐만 기다려. 그럼 안 돼. 그럼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다니. 그런 낫 같은 건 집어치우고. 낫? 야쿠자의 손이 벌벌 떨리더니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상처 입히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아. 이봐, 그렇다고 울 것까지는 없잖아.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그것은 라쿠시의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야쿠자 보스의 눈물이었을까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오지마. 자세가 좀 소녀틱한데 야쿠자 보스는 쪽도 상하고 그냥 라쿠시를 내버려 두고 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호뭉클러스, 일본의 괴기 만화를 모르면 늘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작품인데요. 괴기 전문 만화가 야마모토 히데오의 작품으로 전작 코로시아 이치보다는 잔인함은 덜하지만 성적인 은유와 성행위가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암시 하고 있는 데다가 애초에 호모클로스라는 심령적인 소재를, 즉 암시 위주의 연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바뀌는 괴기암이 코로시아 이치에 비해서 딱히 뒤지진 않습니다. 라코시가 보는 호모클로스는 인간의 내면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곳. 가령 나풀거리던 그 남자는 겉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허풍선이라 살을 찌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방금 이야기한 한바신이 맹렬히 돌던 여자는 지금 전하고 있는 상대가 하반신 남다. 다섯 조각으로 쪼개진 것으로 보아 그녀의 마음은 다섯 명에게 가 있군요. 이 작품에서 주요하게 나오는 호모클로스는 방금 나온 새끼손가락 자르는 야쿠자 로봇의 형태를 하고 있는 호모클로스로 시작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짧은 대사가 직관적이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린 시절 낫으로 친구의 손가락을 뺀 트라우마가 잠재되어 있어서 라코시가 그의 호모클로스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벌거벗기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실상 일종의 정신과 상담의 드라마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찝찝한 부분들은 라코시라는 인물에서 기인하죠. 라코시가 손가락 자르는 야쿠자의 속내를 벌거벗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비슷한 경험이 라코시에게도 있었기 때문이고, 야쿠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자마자 그의 로봇팔이 자신에게 들러붙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이 작품은 도시화에서 보면 편합니다. 작품을 진짜와 가짜로 나눈 뒤에 나코시가 떠나온 쪽은 가짜, 그리고 나코시가 무의식적으로 동경하고 향하고 싶어하는 쪽을 진짜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제일 처음에 나오는 호텔과 공원도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겠죠. 부유층들이 가식으로 무장한 공간이 호텔, 그리고 벼랑 끝에서 모두가 내려다보는 공원. 이 작품에서 주로 등장하는 호모클로스도 진짜와 가짜를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은 몽땅 가짜요. 호모클로스 내에서만 진짜를 읽을 수 있죠. 다른 곳으로는 외형과 마음을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피부와 속살 같은 것도 진짜와 가짜로 볼 수 있죠. 작품에서 나오는 유카리는 기호의 괴물로 겉으로 보여준 것은 모두 가짜. 심지어 나코시에게 성폭행을 당할 때조차도 가짜인 부분들이 상처 입은 것이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정도의 방어기지로 똘똘 뭉친 캐릭터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전부 기호로 채운 이유는 그녀의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 보니 진짜 자신은 잊은지 오래고 타인의 표현과 타인의 평가만이 그녀를 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리뷰한 나는 마리안에와 좀 비슷하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호모클로스의 겉모습은 죄다 가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강인해 보이던 손가락 자르는 야쿠자는 사실 친구에게 가진 죄책감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있던 약한 인물이었고, 유카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자신을 가짜로만 인식하고 있던 캐릭터. 이토 만화부는 아버지에 대한 충격으로 스스로는 욕망을 마음 깊이 봉인하고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태리 씨는 딸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을 가뒀으며, 나나세 나나코는 조금 이따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나코시가 보는 호모클로스는 그 캐릭터들의 성장이 비틀린 결과물이니라만, 어떤 캐릭터는 호모클로스가 보이고 어떤 캐릭터는 호모클로스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모클로스가 전부 나코시 스스로도 갖고 있는 비틀림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전부 가짜로 보고 자신을 기호로 점철해 놓은 것은 잘 나가던 금융인이던 나코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상징하고, 심지어 뒤꿈치를 베어 피를 먹는 유카리 특유의 버릇은 나코시도 자신의 그것을 먹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토 만화부의 욕망을 숨기는 방어기제는 나코시 역시도 깊이 가지고 있으며, 이태리 씨의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나코시 역시도 가지고 있죠. 결국 호모클로스를 보다 보면 나코시가 공원을 지향하면서도 진심으로 그들에게 섞이지 못하고 오히려 호텔로 강조되는 가짜들의 세계에서 대접받고 잘 적응하는 모습으로 보아 이 작품은 개개인의 호모클로스를 치유하는, 나코시의 치유물 같은 거라기보다는 인간 나코시가 얼마나 비틀렸는가, 나코시는 얼마나 가짜에 점철되었는가를 다른 캐릭터들을 통해서 비추는 믿을 수 없는 화제에 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코시 스스무, 그는 호텔과 공원 사이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진짜들 사이에서 먹은 음식을 토해낼 정도로 진짜에 잘 섞이지 못하면서 호텔이란 공간에선 대접받으며 호텔과 도시를 기분 나쁘게 여기죠. 라코시 스스무는 자신이 보는 호모클로스를 처음엔 고통스럽게 여기지만 여러 호모클로스를 만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다른 욕망이 깨어나게 됩니다. 나의 진짜도 바라봐줘. 자신은 타인의 진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일깨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은 없는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느끼죠. 사실 그가 가짜에도 진짜에도 섞이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진짜를 바라봐주는 한 여자를 사귄 적이 있는데 그녀가 임신하자 그녀를 버리고 도망친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왜 도망쳤냐고요? 너무 못생겨서. 나코시는 원래 자신도 못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가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나 자신이 진짜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얻자마자 그가 홀린 것은 다름 아닌 가짜. 그녀가 자신을 바라봐주는 모습이 좋다든지 나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좋다든지
좋다든지 그런 말들은 하나같이 가지지 못했을 때 헛소리에 불과했고, 나코씨는 나나코와 있는 모든 순간 나나코 뒤에 아름다운 외모, 큰 가슴 등의 외양 등이 미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진짜를 봐주는 나나코를 두렵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 그녀를 바라보면 자신이 원하는 가짜의 세계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그녀 쪽으로 굴러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나코의 일침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거 그냥 우쭐된 거잖아 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작품에서 인간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의 내면을 봐주는 사람,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헛소리고, 그런 것을 얻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바로 가짜에 현혹되게 되어 있다. 그런 가짜들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제서야 인간은 되돌아보면서 나의 진짜를 봐준 사람이 있었다 라며 자신이 가진 것을 환멸하게 된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가짜도 진짜도 오롯이 취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만화를 보다 보면 그래서 진짜라는 것이 기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웃긴 말이네요. 기만적인 진짜라니. 다른 홈클루스의 경우에는 나코시라는 타자가 개입해서 그 사람이 숨기던 진짜를 꺼내놓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작품의 화자 나코시의 홈클루스만은 얼핏얼핏 삽입해놓은 표지들을 제외하면 나코시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짜를 동경한 게 맞을까요? 아니, 지금은 나나코를 동경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냥 자신이 있는 곳에 질린 것뿐 아닐까요? 자신의 발로 금융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로 권고서직을 당한 것인데, 그냥 그거에 자아찾기란 핏기를 붙인 것뿐 아닐까요? 첫 화에 나오는 나코시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저 양반은 거짓말쟁이다 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후의 최후에는 얼핏 나코시 스스로의 진짜, 과거에 못생겼던 나코시의 모습이 홈클로스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가장 끝에 나코시가 선택한 것은 성형한 후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더더욱 끔찍한 것은 다른 모두를 자신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를 타자가 바라봐주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나코시 스스무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타인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 모두를 자신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이 작품이 막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결말이죠. 나코시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곳은 천국인가 혹은 지옥인가 라고 자신에게 되묻는 장면은 이 작품을 보는 독자들에게도 날카롭게 와닿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누군가가 봐주길 원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신을 타인이 인정해주길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현재 모습이 가짜라고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못한 것에 진짜라는 가치를 부여했을 뿐인 것은 아닐까요? 타인이 나를 바라봐주는 것은 축복입니까? 공포입니까?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진짜를 바라본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타인을 바라본 것인가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면 그것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